밥을 먹거든요. 특히 경상도 사람은 또 그래요. 근데 지금은 일찍은 봄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상추 얘가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올 때이죠.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추 불똥이라고 해요. 상추? 불똥. 상추 불똥. 불똥이요? 어, 불똥. 이 상추가 제가 이제 올라오고 이제는 꽃 나올 때거든요. 이 상추 꽃이 올라오고 이 피기 전에 이럴 때 이 상추 불똥 이때가 다 영양분이 있거든. 상추는 이 부드러울 때 이 부드러울 때는 이 부슴이 다 붙어져 이럴 때 이 상추 국을 끓여 먹는 거. 생년에만 해 먹는 음식이에요. 이게 상추 불똥, 상추 국. 그럼 상추가 점심, 봄에 점심을 쓸 때, 지금은 이게 제일 맛이, 상추가 쌈만 싸먹고, 겉절이 해먹고 이러는데, 상추를 심어서 싹이 처음 올라와서 얼마 어릴 때, 상추 전을 부쳐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그건 이렇게 크면 맛이 없어. 딱 올라왔을 때, 얼마 안 됐을 때, 그럴 때 전을 부쳐 먹으면 맛있어. 상추가. 국 끓이려면 쌀뜨물에 끓여야 되거든. 쌀뜨물이 적으면 쌀뜨물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쌀뜨물 이용하지 육수 이용 안 합니다. 요새 다 젊은 세대들이 육수니 해도 쌀뜨물 이상 깨우고 그럼 개운하고 영양도 이 쌀에 대한 영양이 얼마나 많은데 된장 넣고 별거 없어. 된장 넣고 옛날부터 상추하고 상추하고 아우 있지요. 아욱이 제철이 10월달에 아욱이 제철이거든. 아욱하고는 반드시 이 풀물을 빼야 돼. 풀물을 빼야 돼. 이거를 이렇게 되면 풀은 물이 나오거든. 제 상추 물, 아욱 물, 그거를 풀물이라 하거든. 그 풀물을 빼야 맛이 있어요. 안 빼고 요새 칼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욱하고 이런 거는 칼이 들으면 또 별 맛이 없어. 손을 가지고 해야 맛있지. 그리고 이걸 치대야 돼. 치대면 손으로 치대면 부서지거든요.
가옥도 이리 지게에서 풀물을 빼야 맛있어. 이 풀물이 나잖아요. 이 풀물 나오죠. 네. 이거를 빼야 맛있어. 아. 멸치를 네네. 뼈를 발라가지고 아. 뼈가 있으면 안 돼. 네. 이거는 예예. 예. 네. 그래가 이게 된장국이 끓으면 네. 멸치 이거 살 가랜 거를 넣었어. 정말로 통영 음식이 전통 음식이에요. 멸치가 이제 익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걸 끓여가도 상추하고 딱 맞네. 한 맛을 한 보이소. 아 깔끔하지? 네, 별거 안 들어갔는데 상추가 이렇게 깔끔한 국물 맛을 낸다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됐어. 끓였어요 여기. 뭔데? 국 좀 드렸어요. 아 국을 하나 절마다 자연의 성고 정성스레 줄이고 다듬고 엄마의 마법 같은 손맛으로 모락모락 기미 오르면 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.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.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.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.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.